적잖은 패 빠진 부산 대중교통 문제를 짚어보는 KBS의 연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시민들은 긴 배차 간격을 꼽습니다. 근본 대책인 노선 개편 방향과 과제, 황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의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연산 교차로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의 정류장 곳곳을 거치며 둘러갑니다. 신도시가 들어선 3년 전부터 이 버스 노선은 10km 이상 길어졌습니다. 기장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바로 나갈 때는 여기였는데 3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부산 시내버스는 2,500여 대로 2007년 준 공영제 시행 이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평균 노선 거리는 최근 10여 년 사이 왕복 42km에서 49km로 길어졌습니다. 10km 이상 늘어난 시내버스도 17곳에 달합니다. 새로 정류장이 생겨도 있는 버스로만 운행하다 보니 배차 간격도 길어졌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144대 중 배차 간격 10분을 넘는 버스가 92대로 64%에 달합니다. 부산시가 승객 수요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노선을 개편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노선 개편은 통상적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했다거나 지역민들의 민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도시철도 노선과 역사를 중심으로 그 모든 노선을 이용이 편리하게 그리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버스까지 포함한 대중교통 노선 조정의 핵심은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환승을 조금 한번 정도 더 하더라도 배차 간격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배차 시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지금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훨씬 더 시간이 짧게 갈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노선의 개편이 저희는 좀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심 곳곳에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하루 평균 만 명에 가까운 승객이 이용하는 환승 정류장입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이런 공간의 기능을 확장한 개념인 복합 환승 시설이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할 방안으로 꼽힙니다. 복합 환승 시설은 도심 외곽에 있는 공영 차고지 역할도 일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시내버스, 또 시내버스 간 환승을 하고 또 기사들은 거기서 좀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면은 뭐 시민들이 충분히 더 이용을 잘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용역을 거쳐 노선 개편안이 나오면 지역에 따라 주민 반발도 생길 수 있어 부산시는 구군과 협의해 설명회 등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